안녕하세요, 오복다육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래간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계속 실방을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매일 오전 9시 정도에 진행을 하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택배를 집중적으로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짬이 났을 때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화분 위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저희 실방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미 몇 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다육이도 지금 색감이 굉장히 좋아졌죠. 요즘 시기가 아무래도 이제 일교차가 많이 크다 보니까 초록색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또 실방에 오시게 되면은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항상 보여드리기 때문에 실방도 꼭 참여하셔서 이쁜 아이들 업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언화분입니다. 언화분은 저희 5+1 행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5+1이면은 단순 계산으로 역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옆에도 꽉 차 있었는데 어느 정도 판매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더 있으니까 네, 천천히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당 10,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5+1 총 6개를 50,000원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뭐 언화분은 거의 지속적으로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입고가 되는 편이고요. 무광 형태의 스타일로 되어 있고 네, 이 아이는 호리병 스타일이죠. 저번에는 디자인분 10,000원대에서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10,000원대 디자인분이 없습니다. 전부 다 코사지고요. 이런 느낌, 일반적인 꽃 모양보다도 이렇게 디자인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네, 이번에 공방 사장님께서 이 10,000원대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만들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 형태, 그리고 뭐 코노나 리톱스, 그리고 하월시아 등 이렇게 좀 조그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이런 디자인과 아까 보여드렸던 호리병 디자인, 이렇게 총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둥근 원형 스타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 내지는 호리병 스타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종이컵이 7에 7cm죠. 꽉 차게 들어갑니다. 내경으로 보면은 종이컵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당 10,000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언화분 16,000원대 사이즈고요. 저희 저번에 16,000원대는 디자인분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분을 이번에 많이 못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의 대부분 코사지 형태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대 아이들과 똑같아요. 이렇게 호리병 스타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내부 깊이감도 정말 괜찮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일자 형태 스타일, 이것도 꾸준하게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개당 16,000원이고요. 역시나 5+1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종이컵을 넣었을 때 확실히 좀 여유가 있죠. 아까 10,000원대 사이즈는 꽉 차가지고 넘치는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종이컵 하나로도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언화분 16,000원대는 집에서 사용하시기에도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시는 다육맘님들이나 네, 키핑장을 사용하고 계시는 회원님들마저도 가장 활용 범위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감은 지금 보이는 거 아까 10,000원대도 동일하죠. 거의 5가지 색상 정도고요. 5+1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색상이 겹칠 수 있다라는 점, 이거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저희 오복다육에서 새롭게 입고가 된 아이 흑사랑 공방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큐빅이 전부 다 달려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사랑 공방분도 정말 유명한 명품 공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타입 자체가 이렇게 핑크색,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장미인가요? 네, 이런 느낌의 아이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제법 있어요. 네, 단가는 개당 16,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전부 다 조각 형태 스타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확실히 그라데이션 느낌이 좋으면서 양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흑사랑 공방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 깊이감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좋은 사이즈고요. 또 키핑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이렇게 포인트로 누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종이컵과 비교하면 이런 느낌. 네, 안에는 들어가요. 네, 확실히 어느 정도 네, 좀 빠져 있죠. 내경도 거의 한 7cm 안팎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토마루 공방에서 나온 아이들이고요. 사이즈 거의 비슷해요. 네, 이렇게 흑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더 큰 사이즈지만 이 디테일함이 살아있는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데리고 왔을 때는 지금 키핑 회원님들께서도 몇 개 지금 골라 가셨어요.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빠르게 판매하도록 하고요. 개당 23,000원입니다. 이 토마루 공방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이 색감이 정말 예뻐요. 다른 공방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느낌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내부에는 전부 다 검은색 화분으로 무광 형태 스타일로 되어 있죠. 토마루 공방 이런 마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미 공방이라는 곳에서 들어온 아이들인데요. 역시나 저희가 이번에 많이 갖고 왔다가 어느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키핑 회원님들도 이렇게 화려하면서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가볍고요. 타미라는 마크가 있으면서 개당 28,000원입니다. 단가가 제법 있는 아이들이죠. 네, 수량은 지금 현재 6개밖에 없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분위기를 본 다음에 다시 재입고가 될 예정이에요. 내경은 현재 7cm입니다. 종이컵하고 완전 똑같은 사이즈죠. 7cm. 그래서 종이컵 내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디자인은 딱 이렇게 6개만 남아있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선착순으로 해서 판매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더 공방인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더라고 써있죠. 뒤쪽에는 이런 마크들과 함께 그리고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밑에까지도 신경 써서 만든 화분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역시나 완전 작품분이죠. 디자인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화려하고 이 색도도 지금 많이 들어간 걸 보면은 그만큼 공이 많이 들어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분도 정말 가벼워요. 네, 다른 일반적인 화분보다도 많이 가볍기 때문에 흙을 가득 채워도 드시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개당 3만원이고요. 종이컵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 넣으면은 여유가 굉장히 많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10cm 정도 되는 다육이도 충분히 식재하시면 이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개당 3만원이에요. 단가가 제법 있는 아이들이죠. 네, 다음으로는 새롭게 입고된 아이들 정스분입니다. 지금 색상은 총 이렇게 세 가지 컬러와 함께 레드와 블루로 되어 있죠. 역시나 정스분도 정말 가벼운 화분이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로 퀄리티는 뭐 당연히 두말 할 거 없죠. 전부 다 큐빅이 달려있는 디자인 하고요. 정수분 자체도 워낙에 명품 화분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제법 작지만 그래도 활용하시는 범위에서는 외목대로 있는 아이들도 괜찮고요. 조그마한 또 창을 심으셔도 훨씬 더 이쁜 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당 13,000원이고요. 오히려 이 아이는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경이 확실히 좀 작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정말 가벼운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당 13,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귀요미 곰돌이 화분이고요. 네, 이 아이들은 역시나 수입 화분이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다리가 이렇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뭐 관엽식물을 심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다육이를 심으셔도 좋은데 다육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많이 필요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위주로 심으시면은 정말 이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이즈가 이 곰돌이를 포함해서 16cm고요. 높이는 마찬가지로 16cm. 그리고 요 통 내경이 8.5 그리고 7cm. 대부분 저희 오복 다육에서 오시는 손님들께서 이 아이들을 보셨을 때는 관엽식물 많이 심으셔 가지고 TV 쪽에다가 이렇게 작품으로 해서 넣어 놓는 것 같습니다. 곰돌이도 많이 귀엽고 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수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입이 이제 더 이상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단종이 돼가지고 아마 저희 오복 다육에서 가장 막차를 탄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귀여운 모양과 그리고 역시나 엄청 가볍죠. 수입이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금액은 개당 11,000원씩. 그래서 이 아이들 두 개 반드시 세트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할인해서 우측에 보이시는 금액으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먼저 판매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셨던 화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부 다 보여드리기보다는 제가 꾸준하게 이제 다시 업로드를 진행해가지고 많은 아이들, 이쁜 아이들 전부 다 시집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환절기 지금 일교차가 너무 많이 나고 있죠. 건강 유의 꼭 하시고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